청각장애를 가진 어머니는 이혼 후 홀로 정수 씨를 키웠습니다. 20살 성공하겠다고 혈혈단신 서울에 온 것도 악착같이 산 이유도 어머니였습니다. 장을 한 2, 3일간 한 거잖아요. 너무 죄송한데 사람들이 막 들락날락하는 게 너무 싫었어. 진짜 엄마랑 단둘이 있고 싶었어. 그 병원에서 좀 사죄도 하고 그냥 둘이 있었던 그 생각도 좀 하고 그냥 너무 둘만의 시간을 되게 보내고 싶었어요. 근데 산소에 가니까 둘만의 시간이 안 되더라고. 이게 시신이 밑에 내려가 있잖아. 그래서 꺼내고 싶더라고. 꺼내서 조금 마무리를 조금만 좀 더 하면 어떨까. 근데 아, 그 뭐 정신 나간 생각이지 그게. 그래서 근데 그 둘만의 시간이 이 방에 가면 자꾸 그게 되는 거야. 근데 뭐 극단적인 생각을 하는 건 아닌데 안 좋은 생각이 자꾸 들어요. 방이 상당히 나한테 지금 상당히 위험한 방이야. 장애도 장애지만 어머니가 내 출혈로 몸져 눕게 되자 정수 씨는 집에서 혼자 병구안을 했습니다. 뭐 이제 원래 없었고. 여기 이제 원래는 병원 침대 같은 게 이렇게 있었고 어머니가 이렇게 계셨죠. 계시면 그래도 다행인 건 집세가 다른 데보다 몇십만 원 비싸도 그나마 가시기 전에 경치라도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었던 건 내가 마지막 한 진짜 좀 빌려서 집세는 내고 그랬지만 마지막 한 효도였던 것 같아. 무리한 월세를 감당하며 이 집으로 이사 온 것도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. 나 감지 우리 엄마가 이렇게 있죠. 너무 이쁘죠? 순탄하지만은 않았던 한 여인의 일생이 창가에 가지런합니다. 사진을 보면 자꾸 눈물이 너무 나. 나는 그래서 열지를 못하겠어. 내가 너무 잘 못해준 것 같아. 불효자의 후회는 언제쯤